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리 집에 과일 야채가 주렁주렁 달렸어요.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물 주면서 과일 야채들이 얼마나 많이 컸나 보는 게 낙이랍니다. 새콤달콤 너무너무 맛있는 자두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조금씩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요. 자두에 있는 좋은 성분이 인뇨작용을 원활하게 해줘서 콩팥을 건강하게 해준대요. 너무 더워서 여름철에는 지치기 쉽잖아요. 단맛과 신맛이 잘 어우러진 상큼한 자두를 먹으면 피로회복과 식욕이 살아나고 산성으로 체질 개선도 해준대요. 또 열토, 치통, 이지를 낫게 해준다니 정말 대박인데요, 자두 효능이. 이렇게 자두 효능이 좋은지 정말 몰랐네요. 새콤, 달콤, 아삭아삭. 조금 빨개진 것을 따서 먹어보니 얼마나 딱딱하고 예전 그 어린 시절에 나무에서 따서 바로 먹던 맛이에요. 대박 맛있는 이 자두가 기미가 끼거나 화장이 잘 받지 않는 여성분들께도 좋다니 피부 미용에도 정말 좋은가 봐요. 성질이 온화하고 독이 없어서 간이 나쁜 사람, 또 피로회복과 식욕도 좋아지게 하고 신장병, 골다공증, 혈압, 혈관성 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대요. 정말 대박이죠? 이렇게 좋은 자두 여러분 많이 드세요. 이렇게 좋은 효능을 알았으니 자주 챙겨 먹어야지. 자두는 조금 안 익었을 때보다 빨갛게 다 익었을 때가 더 좋대요. 그리고 자두를 소금에 일주일 동안 절였다가 햇볕에 말려 매일 식사 때마다 하나씩 먹으면 위도 좋아지고 주독도 제거시켜준다니 이 얼마나 좋은 효능이에요. 말린 자두는 아주 무슨 한약재 같아요. 비만, 당뇨병, 신장질환에도 너무너무 좋다고 하네요. 빨간 자두는 물론 말린 자두도 이렇게 효능이 좋다니 올해는 올게닉으로 약도 안 주고 내가 직접 잘 키운 자두로 건강도 지키고 피부도 개선시켜야지. 여러분 자두 드시러 오세요. 저희가 시골로 이사 온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자두나무 심은 지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. 아니 그런데 글쎄 자두가 이렇게 많이 달려서 바람도 많이 불고 막 그래서 많이 떨어졌거든요. 근데도 이렇게 아직 많이 달려서 크기도 커지고 빨갛게 익어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말도 못해요. 아주 정말 빨갛게 잘 익어가는 자두만 바라봐도 100만불짜리 엔돌핀이 솟아서 마구마구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정말 시골로 너무너무 잘 이사 온 것 같아요. 아침 6시만 되면 얼른 일어나서 나가보고 싶어요. 너무 예쁘게 핀 꽃들도 얼른 보고 싶고 그리고 나비들이 너울너울 춤추는 모습도 보고 싶고요. 그리고 과일들도 달려서 점점 커지면서 익어가는 너무 예쁜 모습들도 보고 싶고 또 야채들도 어느새 수정돼서 점점 커가면서 나 다 컸어요. 얼른 따다 요리해 드세요. 그렇게 손짓하며 웃는 모습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암 말기도 다 치료될 것 같아요. 석류도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거든요. 그리고 나서 수정이 되면 열매가 이렇게 달리는데 그 예쁜 꽃이 진 자리에 빨간 석류가 이렇게 달려서 익어가는 모습 보면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어요.
석류 효능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해년마다 석류 액기스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.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건강해져야지. 저는 그 석류 액기스를 설탕 대신 음식할 때 쓰거든요. 물에 타서 주스로 마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새콤달콤 맛있는 석류 액기스를 드실 때는 비타민 A가 석류에 없어서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된 당근, 파프리카, 토마토 그런 걸 함께 드시면 더 좋다고 그러네요. 여러분들도 건강에 좋은 석류 많이 드세요. 자, 그리고 우리 동네 명물 대추. 우리 동네가 대추 키우기 정말 좋은 조건인가 봐요. 여기서 나는 대추들이요, 속이 퍼석퍼석하지 않고요, 속이 꽉 차서 딱딱해요. 애플 대추라고도 하는데요, 그 파랗게 연구러 갈 때 물 주면서 몇 개 이렇게 따 먹으면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. 9월달이 지나면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거든요. 언제 기회가 되시면 그때쯤 한번 놀러 오세요. 그러면 남해에서 금방 딴 너무너무 딱딱하고 맛있는 애플 대추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조그맣게 달렸거든요. 빨리빨리 커라 얘들아, 그러면서 제가 물을 열심히 주고 있어요. 두둥, 짜자잔, 수박! 처음 키워봐요, 정말 수박은. 이 수박이 속이 노란 수박인데요. 씨를 받아놨다가 심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수박이 달렸어요. 아니 근데 그 수박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밤에도 크더라고요. 저녁 때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어느새 또 많이 커져 있어요. 대박이에요, 정말. 하루가 무섭게 커지고 있어요. 잘 익어서 엄청 커서 잘라서 먹을 수 있게 되면 그때 영상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방울토마토도 주렁주렁 많이 달렸고요. 그리고 호박들도 애호박도 달리고 이렇게 단호박도 달리고 또 할로윈에 쓰는 그런 호박들도 조그맣게 막 달려서 막 슈퍼 성장하고 있어요. 허니두도 씨로 심었는데 그것도 여기저기 많이 달려서 지금 막 크고 있고요. 재패니스 오이도 이렇게 예쁘게 자랐고요. 방울토마토, 와, 방울토마토는 정말 대박이에요. 제가 겨순 제거하는 방법을 배워서 눈에 띌 때마다 겨순을 제거해줬거든요. 아니 그랬더니 방울토마토가 막 진짜 슈퍼 컸어요. 막 대박 컸어요. 크기가 큰 것뿐만 아니라 윤기가 반짝반짝반짝 나고요. 진짜 얼마나 싱싱하게 잘 자랐는지 볼 때마다 기분이 완전 짱이에요. 방울토마토는 정말 종류별로 다 있어요. 길쭉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또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나오는 수박같이 생긴 또 방울토마토도 있거든요. 올해는 정말 방울토마토 원 없이 먹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 애호박도 있어요. 농장 언니가 5종을 줘서 갖다 심었는데 요즘 주렁주렁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. 그리고 크고 꽤 먹게 자라서 한 2개, 3개 정도 따서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. 올 여름에는 정말 풍성한 과일 야채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회 되시는 분 시간 맞춰서 드시러 오세요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여러분 건강하세요. 행복하시고요.